재밌다, 재밌어. 재밌죠? 재밌네, 재밌죠? 재밌죠? 아, 재밌죠? 재밌다. 근데! 아, 지금 나보고 지금 저걸 만들라는 거야, 뭐야, 어? 나 복잡하고 어려운 거 딱 지성인 거 몰라? 그래서 말인데. 까! 이것도 당장 바꿔줘! 아, 저거 이거 헌책이잖아요. 아, 이거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 일단 주무셨구나. 자기 나도 책만 피면 자. 책을 꼭 읽어야 한다는 그런 평균적인 편견은 꼭 버려주길 바래. 나는 달라. 그럼 읽는 것 외에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럼 책을 얼마나 내가 사용할 방법이 다양한데. 잘 봐. 이렇게 놓고. 어머, 라면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냄비 받침대로 쓸 수도 있고. 어머, 이, 어머, 세상에. 어머, 여름 되니까. 왜 이렇게. 어머, 세상에 파리들 이렇게 많이 꼬이는 거야. 아, 진짜 세다. 세상에. 어머, 파리 눌렸어. 파리. 이렇게 파리채를 사용할 때도 있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책을 왜 바꿔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내가 지금 얘기해 줄 거잖아. 잘 봐. 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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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돌아간다. 이야! 아니, 책만 보면은 자꾸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계속 돌리고 싶잖아. 예. 어머, 어떻게 또 돌리고 싶어. 어머, 누가 나 좀 말려주잖아. 이렇게 됐다. 멈추면 돼요. 이렇게. 됐다, 됐다. 그러니까. 그렇지, 멈추면 되긴 하지. 그런데,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또 돌리고 싶으니까 문제지. 오, 진짜 잘 돌리신다. 그렇지, 나 잘 돌리지. 너 왜 이렇게 잘 돌리니? 내 나이 쉰에 말이야. 김 회장님, 신상이세요? 누가 쉰이래? 누가 쉰소리라고 있어? 어머,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내 재능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발견을 했다, 이 말이 있잖아. 그렇구나. 아, 진짜 잘 돌리지. 왜 이렇게 잘 돌아가니? 네, 판다다 편의점입니다. 네, 사장님! 우와, 누나. 어떻게 잘 돌려? 학창시절에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책으로 돌리기만 한 거 아니야? 야! 아, 근데 누나 이거 무게중심의 원리를 터득한 거 아니야? 뭐? 무게? 너 지금 나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지금 뭐라는 거야, 뭐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무게중심. 그렇지, 내가 좀 세상의 중심이긴 할 때. 어? 네? 어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쟤 진짜 진심이 있는 거 같은데. 말이 대화를 하지. 안 되겠다, 성영아. 영상 보낼 테니까 세상의 중심, 김중심 여사 누나 좀 보여드려라. 어, 야, 진짜 답답해. 비꼬는 거 같은데. 비꼬는 거 같지? 보시죠. 얼마나. 세상이 돌아간다. 돌리고 돌리고. 행성도 방성도 아닌 우주의 차원을 넘어선 그곳, 알 수 없는 곳, 인연도 드롭버스. 은하계 수많은 행성 중에서도 이뇨트 슬로프스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행성, 지구. 그러나 모르고 갔다가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알고 가면 더없이 재밌는 곳이 될 테니까. 지구를 너무나 사랑하여 지구인의 행동을 백만 번씩 따라하는 이뇨트 슬로프스 최고의 MC 백만이가 지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백만이의 지구 뉴스. 오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빠. 안녕하십니까. 백만이의 지구 뉴스 MC 백만입니다. 저는 지금 모르면 외계인 취급받는 지구의 춤, 말춤을 췄는데요. 제가 춤을 추는 이유,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타고난 몸치인 당신, 지구 최고의 춤꾼이 될 수 있습니다. 손대면 부러질 것처럼 비실비실한 당신, 손가락 하나로 천하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백만이의 지구 뉴스 본방 사수. 로봇을 연상시키는 팝핀 댄스. 마치 무술 같은 비보이. 중력을 뚫고 올라가는 수직 상승의 예술 발레.
그런데 말입니다. 딱 하나만 알면 지구인들이 추는 모든 춤을 출 수 있다고 합니다. 몸치 탈출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그녀에게 맡기세요. 지구 특파원 댄저씨! 돌고 돌고 또 돌고 11 12 아니, 도대체 몇 번이나 도는 거죠? 32번 안 어지럽나? 발레리나는 어떻게 흐트러짐 없이 32번이나 돌 수 있을까요? 비보이는 어떻게 팽이처럼 돌다가 비틀거리지 않고 마무리 동작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땡땡땡땡이 받침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땡땡땡땡 무게 중심 물체의 어떤 곳을 받쳤을 때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점 수십 번 반복해 돌고 다리를 펼쳤다 오므렸다 하는 발레리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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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동작을 보여주는 비보이는 여기 여기 여기가 바로 무게중심. 받침면이 좁지만 무게중심이 받침면 위에 있죠.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거랍니다. 무게중심은 지구인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물체도 이렇게 생긴 물체도 이렇게 생긴 물체도 쓰러지지 않는 것 역시 무게중심이 받침면 위에 있기 때문이죠. 아, 무게중심만 받치면 되는구나. 아, 뭐 간단하네요, 뭐. 그럼 이 물체의 무게중심을 잘 받쳐서 세워봐요. 뭐 이거 그냥 뭐 이렇게 딱 세우면 뭐 끝났네, 뭐. 그럼 이번엔 거꾸로 세워볼래요? 거꾸로? 어디 보자. 땡자씨! 우와! 저 무게중심 완전 잘 받치죠? 우와! 땡자씨! 아, 정말 저한테 왜 이래요? 아, 제가 무게중심 잘 받치는 게 그렇게 싫어요? 땡! 무게중심의 높이에 따라 물체가 안정한 정도가 달라지는 걸 알려준 건데요. 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말로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자, 아까 병을 세웠을 때로 되돌아가 볼까요? 병의 입구를 책상 위에 대고 세우면 잘 세워지지 않죠? 그런데 병의 바닥을 책상 위에 놓으면 안정되게 있죠? 네, 왜죠? 이렇게 물체가 안정되게 있으려면 물체의 무게중심이 가능한 한 아래쪽에 있어야 해요.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으면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쉽게 쓰러질 수 있거든요. 이 유리컵은? 유리컵의 아랫부분이 더 두껍죠? 무게중심을 아래쪽에 두기 위해 지구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요. 운동선수는 운동경기에서 최대한 자세를 낮추죠. 모두 무게중심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옮겨 안정된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지금 이니어토스 로커스 최고의 요원들이 지구에 왔다. 지구에서 보여드리는 실험. 무게 중심.
등심 시럽. 오늘은 손가락 하나로 천하장사가 되는 비결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바로 요 손가락 하나로 못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니어트슬로크스 최고의 요원들을 어떻게 손가락 하나로 이기겠다는 것인지, 자 지금부터 보시죠. 벽에 등을 딱 붙이고 앉아있는 요원 1. 벌떡 일어나기 실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다시 실시! 아, 하지만 꿈쩍도 못하는군요! 아, 이어서 요원 3도 도전합니다. 아, 이마에 손가락 하나 갖다 댔을 뿐인데 절대 못 일어납니다. 손가락 하나로 거만해지는 요원 2. 응? 이번에는 둘 다? 요원 1번과 3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인데요. 네, 한꺼번에 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군요. 아, 손가락 천하장사 탄생인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벽에 등을 대고 있는 경우 일어나려면 무게중심이 몸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움직일 수 없게 하면 무게중심이 나오지 못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지는 무게중심. 무게중심을 알면 손가락 하나로 당신도 천하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보여드리는 무게중심 실험 끝! 오늘은 지구에서 절대 쓰러지지 않는 비결, 무게중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땡겨씨, 무게중심을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와우, MC 댕만 무게중심 좀 받쳐주는군요. 무게중심만 딱 받치면 뭐든 다 돌릴 수 있어요. 그럼 나도? 될까? 와우, 나 날아갈 것 같아. 아, 땡겨 살려. 백만의 지구 뉴스, 다음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땡겨씨! 지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백만이의 지구 뉴스!